2024년 10월 2일 15시 현재 시민들로 북적이는 장안구 만서공원 광장에서 진행하는 행인에 의해 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미상의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원 중부경찰서 작전 차량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 초동대응 요원들은 의심 물체 주변에 초동 플리스라인을 설치해 오염 지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현장에 있는 주민 및 차량을 통제합니다. 뒤이어 수원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초동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보건소 초동 대응팀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신속하게 도착해 생물 테러 경험체 다중 탐지 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노출자 파악을 한 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송부합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레벨 A를 착용한 소각 요원은 환경 검체 채취를 위해 플리스라인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대응 요원이 다중 탐지 키트 결과를 확인한 후 두 칼을 플러스하여 생물 테러 간이 검사 결과 음성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및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결과를 즉시 보고하며 경찰은 기타 정황조사 및 생물 테러 위협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생물 테러 상황 종료를 결정하고 노출자를 귀가 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 요원은 생물 테러 의심 물체를 폐기하고 현장 정리 및 환경 제독을 실시합니다. 소각 대응 요원이 소각 펌프차를 이용해 제독제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오염 지역 제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독 차량을 이용해 생화학적으로 오염된 장비 및 지역을 광범위하게 제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 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